뱃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요리, 규곤 요람, 조선 무쌍시시 요리제법, 조선 요리제법, 시의전서, 조선 요리법, 임원십육지, 이조궁정 요리통고,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등 문헌에 11가지 기록이 나와 있고요. 배숙 조선 요리 저자 미상이고 1970년 250페이지고요. 배숙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책은 1970년도이기 때문에 읽기에도 다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고, 팁으로는 생강즙에 배를 넣고 푹 끓여서 식혀 화채 그릇에 담아 계피가루를 뿌리고 잿을 띄우면 향설고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와 냄비가 필요합니다. 규곤요람 저자미상 1896년 배숙법 원문입니다. 이건 고문으로 되어 있네요. 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예, 배를 네 조각 내서 속을 발라내고 모양 있게 다듬듬 어준다. 2. 등에다 세 줄로 후추를 박아서 꿀물을 타 냄비 졸인다. 3. 생강차를 심심하게 끓여 꿀을 더 타고 서늘하게 식힌 후 잿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냄비가 필요합니다. 조선무쌍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248페이지 배숙 또는 이숙이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배의 껍질을 벗겨서 통째로 하거나 굵게 저민다. 2. 꿀물에 삶는다. 방법 2. 1. 배를 벗겨서 통후추를 드문드문하게 박아 삶아서 굵게 저며 만든다. 2. 꿀물에 삶는다. 이것은 여름 화채 대신 겨울에 쓰는 화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선요리제법 방신영 1934년 347페이지고요. 배숙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나와 있고요. 절개에 따라 복숭아나 살구나 앵두나 살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용법에 대한 내용이죠. 시의전서 저자미상 1800년대 말이고요. 배숙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배의 껍질을 깨끗하게 벗기고 4등분한 후 속을 발라낸다. 2. 물을 붓고 배를 삶다가 꿀을 넣고 푹 삶는다. 3. 이를 식히고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요리법 조자호 1943년 96페이지고요. 배숙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생강을 얇게 썰어서 물을 붓고 차를 달인다.
배를 네 조각으로 쪼개어 껍질을 벗겨서 속을 빼고 통후추 3개에서 5개씩을 등에 발가 넣는다. 3. 생강차에 설탕을 달게 타고 배를 넣고 끓인다. 배빛이 불그스름하고 거무스름하면 다된 것이다. 배쪽이 너무 물러져도 안 된다. 4. 식은 후에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배숙 밀전 이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베이 껍질을 제거하고 4에서 5 조각으로 적당하게 자른다. 2. 배 후추 3알에서 5알을 받고 물과 꿀과 물을 동량으로 부어 배가 호박색이 나고 즙이 장수색이 날 때까지 달여 보관한다. 작은 배는 껍질을 벗기지 말고 통째로 달인다. 흰 배는 물을 갈아가며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조 궁정 요리 통고 한이순 황혜성 이혜경이고요. 1957년 199페이지 배숙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 266페이지고요. 사시사철 1년 내내 할수 있는 배숙 만드는 방법입니다. 10인분 기준입니다. 10인분 원문이고요. 네, 번역문입니다. 10인분 기준이고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어느 때든지 후식으로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에 나와 있는 배숙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거는 266페이지 배숙 사시사철 가능하다. 이건 7인분 기준입니다. 원문이고 이건 번역문입니다. 7인분 기준이고요. 재료가 좀 양이 작아졌죠.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에 나와 있는 배숙에 대한 기록입니다. 267페이지 있고요. 얘는 배수 8월 달에 이렇게 향 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이건 5인분 기준입니다. 번역문입니다. 5인분 기준이고 비고에 1. 배를 썰지 말고 통으로 껍질을 벗겨서 후추를 박아 생차에 넣어 삶아 2. 계피가루를 치고 잣을 띄워 놓기도 하고 3. 화채 그릇에 배한 개를 넣고 삶은 생강 조각도 깨 넣고 잣을 띄워 놓으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조리법입니다. 5인분 기준이고요. 1. 문배를 4등분으로 썰어서 껍질을 벗기고 속을 도려낸다. 2. 통후추로 듬으면 배에다가 빠지지 않도록 박아 놓는다. 3. 생강차를 매운맛과 단맛이 알맞게 나도록 끓인 다음 여기에 배를 넣고 다시 끓여서 배가 잘 무르면 화채 그릇에 담고 계피가루를 뿌리고 잣을 띄워서 놓는다. 팁으로는 배를 썰지 않고 통으로 껍질을 벗겨서 후추를 박아 생차에 넣어 삶은 다음 계피가루 치고 잣을 띄워 놓기도 한다. 이거 요번 쓴 거하고 이거 안쓴 겁니다. 화채 그릇에 배한 개를 넣고 삶은 생강 조각도 몇개 넣고 잣을 띄워 놓으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